자, 그래서 한번 일단 합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능 플랫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가볼게요. 나올 것 같아 난. 왠지. 왜냐고요? 저는 운이 있으니까요. 도와주실 겁니다. 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완성되면 120딥 정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능 플랫 1티어가 붙었을 것인지. 자, 초생 지능 20. 홀리 쉣! 홀리 몰리 크랩! 1티어 떴다. 와, 감사합니다. 혹시나 새벽까지 해야 되는 줄 알고 놀랐는데, 와. 자,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매번 성공을 시켜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발 잘 되길 바라면서 슬램을 해보도록 할게요.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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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2번 선수 발라줬습니다. 무슨 옵 떠야 되냐면 그냥 유효 옵션만 뜨면 돼요. 만약에 치명타 관련해서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붙어 있었으면 하나는 치명타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아니면 어쨌거나 뭐 공속 증가 보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붙여주면 됩니다. 제발. 자, 보도록 할게요. 이제 이거 다섯 자르면요 그냥 기본적으로 5옵션만 돼도 들어가는 커런시의 양이 50딥에서 100딥이 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작업을 해 오셨는데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선수 입장하도록 할게요. 치와. 1번 선수는 치와기였습니다. 자, 2번 선수 보도록 할게요. 냉저. 자, 3번 선수 가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아, 패시브는 안 건드렸구나. 다행이다. 이거까지 다 했으면은 눈물 흘릴 뻔. 자, 민첩. 아야, 제발 하나쯤은 붙을만 하잖아. 자, 네 번째 갑니다. 아, 미친 쌍수 장착 시 물리 공격 피해. 자, 다섯 번째 갑니다. 씨. 개빡친다 이거. 아, 소멸하고 싶어. 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화염 주문이 나온다면 이제 11분의 1 정도 되거든요 확률이. 결국은 모든 주문 띄우고 지속 피해 배율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중 제작, 공격 속성 부여불가, 주문 시전 시 화염 피해, 이렇게 하면 화염 잉크, 그러니까 화염 피해 몇 퍼센트 아니면 모든 화염 주문 둘 중에 하나 뜹니다. 제가 첫 번째 시도했을 때 모든 주문이 날아가고 모든 화염이 붙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모든 주문 살아있고 모든 화염이 붙겠죠. 자, 전 제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안 돼. 자, 발랐습니다. 일단 모든 주문이 살아있으면 좋겠고 화염 주문 붙었겠죠? 아! 나왔다. 와, 화염 주문까지 나왔어. 그래서 방어도 정도 붙여준 다음에 액자를 하나 박아보는 거? 와! 와! 그거 인정. 자, 바로브 한번 발라볼게요. 상남자는 이거 뭐 두 개씩 딱 업글 시키고 하나는 팔고 하나는 쓸 수 있겠죠? 보여드리겠습니다. 증명하는 남자. 됐다. 자, 한번 확인해볼게요. 첫 번째 21렙. 바로 성공. 일단 하나 껴주고요. 제가 말했죠? 성공한다고? 이것까지 그러면은 타락을 하죠.
아 23퀄 자 두 번째까지 봤고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19 아 아쉽다 20 아 20 자 이제 빨간색 하나 21렙 되겠죠? 20 23 어 그래도 전환 하나 올라가니까 아 좀 아쉬워요. 자 다음 아 20 아 이거 또 업그레이드 해야 돼? 아 둘 다 20이네요 아 그나마 하나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자 봉어의 시초 선물 보관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얼마지? 뭐야 일단 0.7딥 정도 하네요. 자자자자자자자자 들어가자. 여기서 바로 점프 뛰어가지고 클릭할게요. 제발 할 수 있다 마피. 뭐냐 이거.